전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사 대리의 한국 망명은 해외 주재 북한 외교관들이 느끼는 압박감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또 지난 5년간 탈북한 북한의 고위급 외교관이 알려진 것만 3명으로 북한 정권 내부에서도 반향이 있을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국가정보국장실에서 선임 전략가를 지냈던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 연구원은 25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류현우 전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사대리가 지난 2019년 가족과 함께 한국으로 망명한 것과 관련해 해외 주재 북한 외교관들이 느끼는 압박감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많은 해외 주재 북한 대사관들은 김정은 정권을 위한 외화벌이를 하고 있다며 이에 따른 부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at's a lot of what embassies do, try to fundraise. And having the combination of that plus a feeling of uncertainty. We don't know the internal dynamics very well, although it's obvious from what we see of their behavior that that they're in a serious, they're having some very serious problems that they haven't figured out their way out of yet. 뉴욕의 민간단체인 코리아 소사이어티의 스티븐 노퍼 선임 정책국장은 주 쿠웨이트 북한 대사관이 북한의 금융거래의 상당 부분을 담당했었다면서 류 대사대리가 북한 최고 지도자의 통치 자금을 관리하는 노동당 39호실의 전일춘 전 실장의 사위였는데도 망명을 결심한 건 북한 정권 체계 내 문제가 생기면서 환멸이나 박탈감을 느꼈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And so these are big people who have been in key positions. Also, the most recent that was announced, having had links to through family to the Special Privileges Office, the so-called 39, it indicates that there are some challenges from within the system and people who feel disenchanted and disenfranchised. 전일춘 전 39호실 실장은 지난 2010년 12월 북한의 핵 개발과 탄도미사일 개발 정책에 동조했다는 이유로 유럽연합 EU의 제재 명단에 추가되면서 2017년쯤 교체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해외 주재 북한 외교관들은 북한의 체제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금방 깨우칠 것이라면서 이런 깨우침이 망명의 동기가 되고 북한의 엘리트층에게도 반향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North Korean official who is able to defect and it becomes public has a echo effect in North Korea. People there know that their system is corrupt. They would like to leave if they can. 미국 중앙정보국 CIA 북한 분석관 출신인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은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와 조성길 전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사대리에 이어 류현우 전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사대리까지 탈북한 건 외교관을 포함한 북한 주민 모두가 직면한 혹독한 처우를 전반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이 해외 주재 외교관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향후 탈북을 막기 위해 더 엄격한 규칙과 규제를 적용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VOA 뉴스 김현교입니다.